안녕하세요, 아바타 동족 여러분. 드디어 제가 주문한 물품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아바타는 모션 1 컨트롤러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션 2 컨트롤러를 구매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각종 부속품들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바타가 상당히 비싼데 부속품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가드 그리고 바디 프레임도 같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DJI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은 1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구매한 김에 ND 필터와 조종기까지 같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작은 게 8만원씩이나 하다니.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열어보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DJI 마크는 박혀 있는데 내부에는 이렇게 ND 필터 삼형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이렇게 ND 필터마다 ND8, ND16, ND3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6개에 6만원대도 있던데 DJI 정품은 상당히 비쌉니다. 일단은 보관해 놓고요. 자, 이제 FPV와 모션2 컨트롤러가 남았는데요. 요즘 판매되는 아바타는 모션2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조종기는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모션2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니까 구성품은 상당히 단출합니다. 설명서 한장, 그리고 손잡이 하나,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2, 이게 답니다. 자, 모션 컨트롤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모션 1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브레이크 버튼 대신에 조이스틱이 추가되었고 옆면에 기능 다이얼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악셀러레이터 버튼을 앞으로 밀면 후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고요. 충전은 USB-C 단자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드론에 식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아바타 드론 전원 켜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모션2 컨트롤러입니다. 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된 상태에서 DJI 플라이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헤드폰을 연결했더니 지금 DJI 구글 펌웨어를 새로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이제 펌웨어를 또 새로 받아줘야 되나 봅니다. 자, 펌웨어 다운로드가 됐고요.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고글2의 새로운 펌웨어 에디트 서포터 그린 프로덕트 매빅3 프로 시네도 포함되어 있고 DJI 매빅3, 매빅3 클래식, 매빅3 프로까지 아마 매빅3 기종은 다 지금 고글을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2 미니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 중고를 사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아, 매빅 미니 2만 지원해줘도 얼마나 좋을까요? 중고 가격이 싼데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올라가겠죠? 당근에도 잘 안 나올 거고. 자, 업데이트 되는 동안 ND 필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걸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몇 번인고. 아유,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네. ND8짜리 같아요. 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틀어. 이게 장착이 되긴 되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충격받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금방. 불안한데요. 자, 들어왔고 어디 보자. 완료 됐고요.
적용기. 아 그렇지. 역시 이거는 새로 구매했더니 이것도 지금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네요. 열이 받았다고 껐다가 다시 켜달라고 하네요. 일단 열을 좀 식혀야 되겠네요. 기체의 열은 일단 기체의 열을 좀 식혀주겠습니다. 자 나오겠죠?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나오겠죠? 나와라 펌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아 기체가 너무 열을 받아서 그런가 보네요. 기체를 그냥 배터리를 켜놓은 채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열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션 조종기 2의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실 때는 반드시 선풍기를 한 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됐습니다. 94% 조종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완료. 뾱뾱뾱. 아니 반가운 소리. 모두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디젤도 됐고요. 모션2 조종기는 1편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만 다릅니다. 상하 좌우 이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의 용도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고글의 하단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동영상 모드와 카메라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길게 오래 누르고 있으면 취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드 자동 수동 결정할 수 있고요. ISO라든가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종횡비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동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고글 메뉴에서 모션2에 맞는 세팅을 해줄 차례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정, 안전에 들어가서 다른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캘리브레이션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서 설정, 제어 부분으로 이동하십니다. 모션 컨트롤러 항목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행 제어와 개인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속도를 설정할 때 초속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3.6을 곱하시면 시속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는 스포츠 모드일 때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일반 모드일 때는 스포츠 모드의 절반 속도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후에는 상태 메뉴에 들어가서 경고 메시지가 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컴파스 오류가 있어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모션2의 캘리브레이션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수직으로 한번 360도 돌려주고요. 수평으로 360도 한번 돌려주면 모든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모션2 컨트롤러의 사용법은 모션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기 위해서 주황색 버튼 두 번 누르시는 거 똑같고요. 이륙하기 위해서 주황색 버튼 길게 누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기울이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모션5과의 다른 점은 여기 있는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면
그리고 아래로 당기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밀면 후진, 엑셀레이터 버튼을 당기면 전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조이스틱만으로도 사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조이스틱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착륙이 됩니다. 그리고 이륙도 가능합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위로 올려주면 이륙이 됩니다.